도와주세요. 저 지금 허영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들을 하셨는데 아니면 그 사람들 노래 이런 걸 틀어줬거든요. 저는 1학년 딸아이랑 3학년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. 이 방송 소음으로 인해서 저희 일상은 정말 무너졌어요.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는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니까는 입에 구내염 생기고, 아들내미 같은 경우는 새벽 뭐 3-4시까지도 잠을 못 자고 지금 막 그러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안 해주시더라고요. 만약에 여기 계신 뭐 국방위원장님이나 의원장님의 손자분, 손녀분, 자녀분이 엄마 나 이 방송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, 무서워요, 잠을 못 자겠어요 이러면은 어떻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? 네.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예. 여기 예. 계신 분들이 이거 뭐 담당하시는 분이신 거예요? 그러면 진짜 진짜 깜짝 미개야 정말! 엄마 그럼 내일부터 이걸 도와드릴 수 있는지? 아니 그런 통장기 아이들이 잠 못 자고 힘들어하고 하는 게 제 가슴이 아파요. 얼른 저 소리 안 듣고 진짜 평화로운 다시 저의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. 진짜 도와주세요. 정말 도와주세요. 자라서 결혼도 여기서 해서 그냥 한마을에서 60년을 살았어요. 전에 배남 방송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. 그때는 밤에는 틀어주지 않았어요. 지금은 밤에도 틀어요. 근데 요번에 평양에 그 드론 삐라 떨어진 이후로 세 배는 더 커졌어요, 소리가. 뭐 끼끼대고 뭐 하루에 24시간이면 20시간을 한다고 봐야 돼요. 고추 그런 걸 따고 들어가도 왕왕 왕왕 그 소리가 있어갖고요. 이 정신질환이 올 것 같아요.